이 자리를 빌어서 두 사람의 단점. 예. 그러니까 태양이 말하는 GD의 단점, GD가 말하는 태양의 단점. 하나씩만. 단점, 약점 뭐 이런 거. 네. 아, 사실은 제가 이걸 얘기하면은 너무 이미지에 실추가 될까 봐. 아,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입이 네. 입이 진짜 싸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고 예, 예. 심지어 이 일이 정말 막 일파만파해서 정말 더 과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지민한테 얘기하면 돼요. 야, 이거 의외로 큰 거 같았네. 저희 주변 사람들을 지용이 입을 10원짜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입이 무거워져서 50원짜리 500원 정도는 된다. 멤버들이 제 성격을 알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비밀 얘기를 하는 건 말해달라고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이왕 말할 거 재밌게 말하거든요, 제가. 네네. 살을 여러 개 붙여서. 그쵸, 붙여가지고. 아, 있는 대로 많이 달아주세요. 알려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알려지는데 한 5시간이네. 여기서 들으면 5시간이네면 알겠죠. 웬만한 그 YG 기사들이 이게 그 마케팅팀에서 내는 게 아니군요. GD는 태양군 뭐 약점 지금 입이 싸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네네. 아, 이제가 이게 핵폭탄인데요. 이제 핵폭탄인데. 아니 뭐 태양이는 보시다시피 너무 올바른 친구라서 그렇죠. 단점이랄 것 까지는 없는데. 없는데. 이제 또 살 붙이겠지. 나온다, 이제. 나온다. 뭐 알고 있는 거. 조금 혼자 먹는 걸 막 자주 목격해요. 싫어. 투어 돌면은 이제 저희가 배고플까 봐 이렇게 간식거리들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럼 예. 끝나면은 계속 이렇게 가방에 주세요. 야, 너 그 정도 아니잖아. 이렇게 드니까 되게 없어 보이네. 되게 없어 보인다. 별거 아닌데. 컵라면 하나에도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좀 맛있는 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네. 태양의 가방을 보면 돼요. 이거 있었는데 어딨나 보면 태양의 가방. 야, 장난 아니다. 빠르구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식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탐 많죠. 식탐 있어요. 식탐 있으면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야, 어쨌든 뭐 대박 약점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진짜. 네. 처음 듣는 얘기들을.